자, 오늘 시장에서 뭐 상한가 가는 종목도 없지만 그렇다 하한가 가는 종목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종목들의 개수가 많다 보니까 시청자분들 계좌에 아마 내 종목 왜 이렇게 떨어지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겁니다. 자, 과장님 다섯 개 앞에서 화면으로 봤는데 첫 번째 어떤 종목부터 좀 볼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오늘 좀 낙폭이 좀 커지고 있는 SJ그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이제 어제 미증시 하락과 함께 하락 종목수가 상승 종목수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좀 많으면서 시장이 하락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오후장 들어서면서부터 점진적으로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오늘 또 특징적인 부분이 이번 주 이제 화요일을 기점으로 2분기 이제 어닝 시즌이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렇죠. 2분기 이제 실적이 잘 나와서 주가가 좀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서 최근에 좀 조정세가 나오는 것이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SJ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SJ그룹이 한 4% 넘는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하락을 했고요. 이틀 연속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지난 2분기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150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53%나 급증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요. 지금 뭐 칸골부터 시작해서 칸골 키즈, 뭐 헬렌 카민스키 같은 이러한 점 브랜드들이 모두 매출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지금 호실적을 기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나 지금 전체 매출 비중에서 약 한 40%로 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백화점 채널 쪽에서 상당히 좀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3분기에도 지금 계속해서 좀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이런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지금 이제 이번 달에 바로 신규 브랜드가 이제 론칭했습니다. 지금 신규 브랜드 페남을 론칭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좀 비용 증가에 따른 이런 신규 브랜드 론칭으로 인한 비용 증가에 따른 어느 정도 좀 이익률이 좀 하락할 가능성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일단 외형 성장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이와 더불어서 하반기에도 온오프라인의 동반 성장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지금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지금 시점은 좀 좋은 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SJ그룹 어쨌든 한 달 전부터는 주가가 차곡차곡 단계별로 올라오고 있었는데 어제 오늘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럴 때 좀 매수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은 있는데 그럼 가격 전략은 어떻게 좀 체크해 주실까요? 네, 뭐 최근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달부터 해서 꾸준하게 상승을 했고요. 최근에는 또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8거래일 연속에서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역시나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주가에 선반영이 되면서 상승을 한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적인 그러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 21,650원 부근 한 4%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21,500원 정도 선에서 한 매수가를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가가 21,450원이었기 때문에 오늘 저가 라인 부근에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로는 지난 6월 그러니까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주가가 하락하기 이전 가격대인 한 2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짧게 20,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J그룹 오히려 이렇게 하락할 때 좀 매수할 수 있는 찬스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오늘 SJ그룹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와이라노 두 번째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은 덴티움입니다. 덴티움도 뭐 아까 과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적은 잘 나왔는데 오히려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마찬가지 컨셉으로 지금 덴티움 같은 경우에도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이후에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같은 컨셉으로 지금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영업이익이 352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109%나 급증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시장 컨센서스가 한 200억대 초중반이었다라고 한 점에서 봤을 때 지금 뭐 시장 기대치를 훌쩍 뛰어넘는 서프라이즈 실적을 좀 달성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특히나 지금 이번 2분기까지 작년 4분기부터 시작해서 이번 2분기까지 3분기 연속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플란트 매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지금 호실적을 달성을 했고요. 지금 지역별로 봤을 때도 지금 중국 시장도 한 20% 이상 성장을 했고요. 내수 시장에서도 약 한 12%, 그리고 유럽에서 특히나 전년 대비해서 130%나 급증을 하면서 전체적인 이러한 실적 성장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성장세는 당분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주가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주가 수준도 네. 현재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PR 약 한 9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글로벌 지금 피어 그룹의 평균 PER이 약 한 17배에서 18배 정도 적용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거의 지금 동종업종 대비해서 지금 밸류에이션이 거의 뭐 절반 수준에 밖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좀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호실적 이후에 지금 주가가 최근에 좀 조정을 보이고 네. 있는 시점이 좋은 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덴티움이 얼마 전에 또 신고가를 찍었어요. 10만 7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일단은 좀 내려와 있는데 그러면은 어느 정도 가격에 담고 목표가 어느 정도로 잡아볼까요? 네, 우선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 6월 이후에 시장이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지난 6월보다 주가가 더 한 20% 네, 이상 상승한 그러니까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아웃퍼포먼한 네. 대표적인 기업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나 그러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실적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수급적인 측면을 보시더라도 지난달 7월 이후부터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단 한 2거래일, 3거래일 정도밖에 지금 쉬질 않고 좀 계속해서 지속적인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 지분율도 지난 6월 말만 하더라도 한 18% 정도에 불과했었는데 지금 현재 외국인 지분율은 지금 이제 20%를 넘어서면서 지금 25%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만큼 네. 최근에 약 한 두 달 정도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지금 강한 그런 상승세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당분간 2분기 호실적에 힘입어서 이러한 수급 구조가 계속해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한 지금 시점 96,700원인데 한 95,000원 정도 부근에서는 충분히 한번 저점 매수에 나서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목표 주가로는 한 12만 원 정도 선, 약 한 20% 업사이드 기대한 한 12만 원 선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지금 2분기 실적 발표하기 전에 주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8만 5천 원 선. 지금 8만 5천 원 선에서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한 단계 지금 레벨업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2분기 실적 발표 이전 네. 주가 레벨이 지금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형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8만 5천 원 선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덴티움 12만 원 목표가 한번 신고가 기대해보자라는 의견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LG전자입니다. LG전자 참 최근에 답답했는데 시장의 분위기 따라서 좀 좋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그래도 살짝 올라왔네요.
네, 그래도 뭐 시장 대비해서 최근에 그래도 주가가 꾸준하게 네. 지난 6월 중순 정도에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그래도 꾸준하게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두 종목과는 다르게 2분기에 실적이 상당히 좀 부진했었는데요. 네. 그로 인해서 지난 이제 6월 중순까지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었고요. 역시나 이제 LG전자의 주요 이제 매출 비중이 높은 이제 TV라든지 가전 부분 쪽이 상당히 좀 부진했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이 좀 악재에 대한 부분에 주가에는 선반영되면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다가 오히려 지금 최근에 지금 이제 3분기 들어서면서부터 주가가 서서히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이제 인플레이션 정점에 대한 그러한 좀 기대감이 최근에 높아지면서 하반기에 이러한 원재료 가격 하락에 따른 실적 턴어라운드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지금 반도체 공급 차질 문제가 이슈가 이제 하반기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네. 하반기에 지난 2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이제 VS 즉 전장 부분 쪽에 본격적인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높아지면서 최근에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현재 주가 수준이 PR 한 5배, 그리고 PBR 0.9배 정도 수준으로 지금 역사적인 거의 밸류에이션 하단 영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꾸준하게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지금 안정적인 네. 지금 주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LG전자 가격 전략은 어느 정도로 잡아볼까요? 네, 오늘 LG전자 저가 라인이 10만 500원이었는데 네. 지금 저점 대비해서 조금 많이 상승하면서 좀 약보합권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매수가로는 오늘 저점 부근이라고 할 수 있는 10만 원 선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주가로는 한 12만 원 선, 한 20% 업사이드 기대한 한 12만 원 선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지난 6월 52주 최저가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8만 5천 원 선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지금 한 10만 원대 부근에서는 한번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LG전자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10만 원대 정도의 매수를 해보자. 최근에 뭐 이 수급을 봐도 연기금이라든지 기관에서 LG전자를 계속 좀 모아가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단 하락폭을 많이 줄이면서 10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는 LG전자에 대한 전략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와이나노 세 종목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정용훈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좋은 투자 전략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